또 안 갔지요. 누가 저를 데려가게 해서 부담스러워서. 고맙습니다. 거짓말이 요만큼도 아니고요. 어제 사실 엄청난 그 무대 KBS 방송을 한 3, 4천 명 되는 분 앞에서 했는데 그 무대보다 여기가 좋으네.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양심이 있지. 아까 몇 장을 쓰셨는데 아까 5장 쓰셨죠?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뭐 저도 양심이 있지. 어째 또 원하겠어요. 하나 더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색깔이 좀 다르구나. 회장님 그건 가만히 계셔도 하루에 몇 천만 원 들어오시죠? 이것도 주세요. 돈 아닙니까? 이것도 돈인데. 자 저기 민재야 너 이거 가져가라. 근데 민재 주기도 한 장은 좀 그렇습니다. 짜고 치는 거 절대 아니요. 감사합니다. 예, 이분이 제 카페 후원자셔요. 고마워. 미안해서 어쩌냐. 자, 이분으로 가져라. 아이고, 마음이 짠해서. 나는 없어요? 뭐 했어요? 이제 들었죠? 아버님.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그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머나. 아, 이뻐요. 시집 안 갔다니까요. 뭐? 아이, 어째 그런 말씀을. 아니, 정말. 자,
아이고, 돈 싫어하는 분 없죠. 돈 다 좋아해요. 사실 돈 때문에 제가 못 크고 있잖아요. 35년째입니다, 노래한 지가. 근데 35년이라 그러면 되게 나이 많은 줄 아시고 늙은 줄 알아요. 저 사실은 아직 쓸만해요. 어려서부터 노래를 해가지고 하춘아 씨처럼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오래 했을 뿐이지 나이는 아직까지 어려요. 응? 언니 실수야. 그 50둘이 뭐예요? 47인데. 아유 진짜. 예, 다음 노래 일단 하겠습니다. 주세요. 같이 하세요. 이쁜 제가 죄지. 예. 예. 이뻐서 손에 뽀뽀하고 이러시는데 어찌 저분이 제가 있겠어요. 사실 여기서 지금 녹화 중이요. 그런 게 이해해 주세요. 여기 괜히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모종에 광고하려고. 돈 안 드리고 하는 광고잖아요 이게. 그죠? 네, 일석이조입니다. 텔레비전 나가려니까 무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못하고 그냥 이 각설이마당 많은 분들 모이는 앞에서 제가 노래하면서 제 노래 PR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5년 만에 그 제 노래 인생 세월을 전부 묶어가지고 예,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했다가 에이,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지막 도전이죠. 이 용기를 가진 게 작년에 이예란 씨가 떠난 바람에. 후배인데도요. 저보다 훨씬 후배죠. 노래는. 그런데도 아 되더라고요. 고생고생 끝에. 그래서 나도 한번 용기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인생이란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래 안 되면 저는 저 강물에 뛰어들 거예요. 예, 내년까지 죽기 살기로 해보고 안 되면 뛰어들랍니다. 같이 죽자.
저 오라버니 완전 내가 찡당했네. 그렇다고 봐야지. 아, 그렇다고 봐야지. 내가 그림 이쁩니까? 이쁘다고 봐야지. 아, 이쁘다 소리는 지금 못 들어봤는데 매력은 있다 하더라고. 노래 주세요. 제 인생 한번 할까요? 제 노래 한번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가사 한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다 생각되시면 모정의 인생 다섯 글자만 기억해 주세요. 모정의, 모정의가 생각 안 나시면 어머니 마음, 모성애 기억하시면 모정애가 나옵니다. 모정애 인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찍찍하게 대답이 아니 그러면 여기 딱 해가지고 이쪽 분들만 보고 인사 다시 올릴게요. 그렇게 흘러가는 걸 아니 출연료 제가 덜 해야 되잖아. 이따가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왜들 그래 식구끼리 진짜 이거 다 주셔도 제 돈 안 돼.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따가 다 뺏어가. 제가 여기 괜히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